토론하시죠. 네, 교정본부장님 증인석 나와주시고요. 법제처장님 아까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배우자 선물은 답변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제차 선물로 받거나 순금 10돈을 받거나 명품 백을 받거나 혹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아도 됩니까? 직무에 관련 없고 공직자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 그러면 제가 그치, 추석 때 그러니까 우리 법제처장님한테 이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럼 받으실 겁니까? 의원님 그 질문 자체가 아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전제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법제처장이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명품백을 받든지 뭐 배우자가 고급 아파트를 받든지 외제차가 받든지 아니면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 차라리 권익위가 이런 게시물을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그냥 부끄럽게라도 넘어가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하시나요?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국민권익위의 네. 그 흥분을 그거는 아마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 청탁금지법을 해설하는 홍보물이잖아요. 법제처장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저는 받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하실 수 있어야죠. 뭘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교정본부장 수감자 검찰이나 법원에 출정 조사 갈 때 언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다 기록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죠? 다 기록. 정문 기록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뭐 지금 1980년대의 수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최근 10년 이내 수감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있죠. 전산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있잖아요. 기록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지 전산상으로 있냐 서면으로 있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일부 존재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고 사항과 국회에 제출한 공개 사항과 자료가 다릅니까? 다시 별도로 가공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보고 받았습니까? 그대로 뭐 열람하신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받았습니까? 네. 그냥 검사가 추석 요구한 시각만 가지고 입출입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께서 연락하신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입출입 기록 나간 시각 그 출정과 환소 시각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왜 안 주시죠? 입출입 자료 기록, 있으시잖아요. 입출입 기록은 여러분들이 연락하신 거기에는 양식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식을 저희가 자료고 지금 리스트 다 보여드릴까요? 달라고 했다니까요. 정문 출입 기록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정문 출입 기록은 제가 그 서울구치소장과 사전에 입 맞추셨어요? 교정본부장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그냥 주지 말라 네. 이런 말 안 하셨죠?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죠? 임의로는 국정감사 곧 남았으니까 그때 보려고요. 근데 교정본부장 아무런 지시 안 하셨습니까? 서울구치소장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국회에 제출 못한 그대로를 설명한 겁니다.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 제출받은 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각에 대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제출 안 하세요? 그때 본부장님만 보고 싶어 뭐 특별 관계인이세요? 아니 저희한테는 공개 안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문 출입 기록을 달라 이런 거는 요청 안 하신 걸로. 그럼 진짜 알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했는데 저 하도 많이 그러니까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받은 그대로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본부장님이 뭔데? 아예 잘 검토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자료대로 안 주시면 두 분 중에 아무튼 뭐 한 분이 책임지시겠죠. 누군가 막았겠죠. 서울구치소장이 위증을 했던지 잘못된 보고를 했던지 교정본부장이 외압으로 막았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아까 아가제 예 토론 정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시죠. 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님